요즘에 이 종목이 계속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. 네,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네. 지금 사실 위치로 봤을 때 패턴상으로 봐도 좀 단기적인 급등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시점인데 사실 이 종목이 제가 아까도 잠깐 보여드리긴 했지만 네. 굉장히 주가가 쭉쭉쭉쭉 빠졌어요. 연초부터 쭉쭉쭉 빠졌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이제 LCD 패널 가격이 연초 대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. 네. 뭐 210달러 수준에서 이제 뭐 160달러까지 굉장히 가격폭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더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로 좀 돌아섰거든요. 그래서 LCD 패널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이제 흑자 전환을 좀할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. 게다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OLED 부분에서 좀 프리미엄을 좀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OLED 관련돼서는 뭐 사실은 디스플레이 패널 중에서는 뭐 LG를 따라잡기 좀 힘들다고 개인적으로는 네. 좀 보고 있고요. 워낙 프리미엄 시장이고 또 대형 패널 부분에서 이 판매 단가가 굉장히 높은데 네. 55인치부터 77인치까지 초대형까지도 지금 OLED 관련된 패널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. 20%에서 30% 이상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관련된 이슈들은 당연히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습니다. 그래서 네.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LCD 패널에 대한 그런 이제 가격 반등, 그리고 OLED에 대한 그런 수요의 증가, 그리고 관련된 이제 개발을 통해서 대형 부분의 1위를 차지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. 네, 매수 얼마일까요? 네, 매수 가격대는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 가능합니다. 21,400원 라인에서 22,050원 라인까지 분할 매수 좀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. 일단 목표가는 27,000원, 손절 라인은 2,750원으로 이 종목도 되게 짧게 일단 한번 잡아보고요. 만약에 이 부분 이탈하시게 되더라도 전저점까지 다시 한번 분할 매수 진행하시면은 이제 단기적인 반등 좀 크게 좀 수익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